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다시 뭉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젠틀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유양래 선수입니다. 그리고 왕십리에서 루니 크루즈 네. 체육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군 출신이 어디세요? 저는 해병대 출신. 네. 근데 해병 수색대를 가려고 엄청 네네. 진짜 가고 싶었는데 키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키가 어떻게 되셨어? 190입니다. 근데 이제 IBS 이제 보트를 이제 머리 이고 이제 뭐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키가 너무 큰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힘들 거예요. 그런가요? 본인은 혼자는 거. 그렇죠. 본인은 혼자고 그냥 뭐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뭐 중간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섯 명이 이렇게 무게를 나눠야 분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오히려 힘들고. 저희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도 이제 특수부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키가 너무 크고 몸무게가 나오면은 특수부대는 최악의 몸이에요. 그렇죠. 네, 무조건 많이 뛰어야 되고 그렇죠. 그 마치 그렇게 버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근육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거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몸도 숨겨야 되니까. 네, 바로 그냥 총알 바지가 다 바로 됩니다. IBS 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 UDT잖아. 유니티도 조금 하는 편이죠. 많이 하는 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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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때요? IBS 훈련할 때 최고 많이 할 때가 지옥주 때가 제일 많이 하죠. 지옥주까지 1주차부터 지옥주까지. 근데 지옥주 때는 이제 해 질 때까지는 계속 머리에 메고 이제 산 같은 데 올라다니고 이제 해 저 지고 나서부터 해 뜰 때까지는 이제 노를 젓고 계속. 그럼 계속 메고 있는데 뭐 밥도 먹고 그런다면서. 머리에 올린 채로 이제 밥 먹죠. 그게 IBS가 한 100kg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100kg 넘진 않고요. 네. 모터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터를 달고는 모터를 달고는 머리에 멜 수가 없죠. 멜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람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짓밟는다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교관님들이 계속 24시간 올라가 계신 게 아니고 일단 좀 삐리한 애들이 있다. 삐리한 조가 있다.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이제 방송 카메라가 들어왔다. 저럴 때는 방송을 안 찍어가지고. 예. 사실 방송보다 그냥 훈련 자체가 그냥 올라가서 막 땡기고 그렇게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방송할 때는 조금 더 유하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랑 반대. 저희는 방송하면 목소리도 또 오버해서 하고 와 이런 게 있는데. 교관님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생각이 교관님 만약에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생기겠다 그러면 좀 살살하고 이거는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빡세게 하고 그거는 사람마다 또 틀릴 수 있어요. 원래는 군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어떤 리더에 따라 가지고 완전 좀 편차가 많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IBS 하면은 떠오르는 게 UT보다는 해병대라서. 해병대도 아무래도 해병대도 많이 하나요? 거의 살 것 같은데 IBS를 그냥.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해병대는 다양해. 뭐 해병 수색대는 뭐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은 부대가 뭐 꼭 특수 부대가 아니어도 IBS 부대가 따로 있어요. 유격 부대 따로 있고 대대가 그렇게 또 나눠져 있어서 공수도 하고 다 하는데 부대가 또 따로 나눠져 있어서 네 저는 근데 운동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해병대가 총바지잖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상륙부대 상륙작전이니까 네. 처음에 UDT가 개척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해병 수색대가 앞에 먼저 가가지고 그다음 해병대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 완전히 쭉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해군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해병대랑 저희 비슷한 게 뭐냐면은 특전사도 총알바지예요. 아 근데 게릴라잖아요. 아니 뭐 근데 어차피 그거 같이 가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수색대랑 특공대랑 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같이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해병대의 특성이 좀 이게 군기가 좀 강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돌격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빼버리면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악기 그냥 악기 마리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들어가고 뭐 이게 들어가고 하겠죠 이제. IBS를 안 매시나요 아예? 그것도 좀 틀려요. 저 때는 안 했어요. 우리 전에는 잠깐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했어 그런데 다행히 저는 안 했어요. 저도 저희가 저는 원래 오공수 출신인데 제가 특임단으로 바뀌고 지금 국제 파병단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도 지옥주가 있었어요. 전역 교육할 때 교관도 뭐 UT 출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축소판으로 조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짜 사나이 2에서 네.
줄리엔강 혼자 IBS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멀대처럼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아유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네. IBS 멜 때 가장 좀 유리한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어요? 어 유리한 건 없어요. IBS가 뭐 요령 핀다 그래서 안 무거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 요령은 따로 없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죠. 이제 아. 이 다이는 요 부위를 조금씩 바꿔가는. 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예. 무식하게 열로만 계속 메고 있으면 아... 아, 나중에 지옥주 끝나고 나면 대머리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빵꾸가 나요. 아, 탈모, 새똥 새똥 네, 원형 탈모처럼 빵꾸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빵꾸가 나버려요. 아 비듬 아 새똥 새똥 네. 이렇게 올라 대가리 많이 박으면 이렇게 올라오듯이. 저는 근데 뭐 IBS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해상훈련 갈 때 체육대회 할 때 IBS 이거 막 이어달리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짜증 나더라고요. 아 IBS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들거나 답답한 일 있으면 공기 한번 마셔보세요. 아, 외상후 스트레스로 뻔했어요 지금 방금. 요새 공기가 한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그죠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리산 공기입니다. 지리산 공기. 답답할 때는 한 번씩 마셔봅니다. 좋아져. IBS 없어졌다 이제 내 마음에서. 근데 이제 파병 특전사 중에 또 이제 국제평화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지원단 유엔군 소속으로 갑니다. 아.